토지 14회입니다. 무리를 잃고 무인지경에 홀로 남은 그림자. 갈밭에 기어드는 한 마리의 눈먼 뱀이었을까? 그러나 윤씨 부인의 자제력은 놀랍고 훌륭했으며 헌칠한 몸을 휩싼 당목 치마 저고리의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어느 때부터였던지 강을 내려다보는 마을 언덕에 터전을 잡았던 영천 최씨의 일가. 문벌과 재물로서 100년을 넘게 이 지방에 군림해왔으며 특히 드센 여인들 손으로 이룩했고 지켜왔었던 최씨 집안의 마지막 산에 이 산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상제는 하나, 여식 혼자였다. 사람들 속에는 평산이 있었다. 그는 평소 외면하여 인사도 없이 지내던 김은장에게 전과 달리 공손하게 몸을 굽히며 무슨 이런 편이 있겠느냐고 말을 걸었다. 김훈장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한숨을 지으며 참으로 회개한 일이라 하며 맞장구를 칠 판인데 삐뚤음하게 자빠진 간 모양하며 술에 절은 듯한 김평산의 작은 눈을 보자 입맛을 다시며 몸을 비키는 것이었다. 버림받은 평산의 눈은 다시 바쁘게 남의 눈을 찾아 헤매다가 기녀 모습에 가서 부딪혔다. 이때만은 눈 밑에 군살덩이가 푸룩푸룩 떨었다. 애통해하는 많은 노비들, 그 중에서도 귀녀의 슬퍼하는 모양은 유별하였다. 전현이 사람을 몇이나 잡을꼬? 평사는 기가리든 사람같이 이번에는 서서방을 잡고 무슨 편이겠느냐 하며 성급히 말을 걸었다. 설레 설레 해도 어디 배고픈 소름 거틀라고? 슬픔도 기쁨도 다 단조롭건만 최참판댁의 흉사마는 결코 그들에게 단조로운 것이 아니었다. 제일보다 서러울 리는 없겠는데 아낙들은 치마가 적게 울었고 남정네들은 말없이 콧물을 들이마셨다. 장례식이 끝나면 비명에 간 고운을 위해 해원굿을 할 것이며 그 행사에 마을 아낙들은 또다시 치마가 젖을 줄 알았는데 기대는 어긋나서 최참판댁에서는 아무런 행사도 벌이질 않았다. 뒤죽박죽이 된 설을 보내고 정월 대보름날 세운 벽가리가 걷어진 대신 마을에는 영등 할멈내의 물대가 세워졌다. 2월로 접어든 것이다. 땅에는 봄의 김이 서리고 강 기슭의 대숲이 한결 연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성님, 와 이리 날씨가 춥소? 바람이 불어서 눈도 못 떠겠구마요. 이민에는 입술이 파래가지고 두만내방에 들어섰다. 버선을 깊고 있던 두만내는 금년에는 할만내가 며느리기를 데리고 내려오는갑다. 별나게 바람이 부네. 자, 여기 앉아라. 두만내는 자리 이불을 걷어준다. 사람이나 영신이나 며느리 미운정은 다 같은갑에요. 그러세, 사람 나름이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네라. 가시고 난 게 이리 서분해서 죽겄네. 그래도 돌아가시니가 복이 많소. 원성 안 들을라고 손녀 시집 보내고 돌아가시시니. 와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사시더라면 벽을 짊어지고 앉아 기시도 든든하더니만. 뭐 잘 가시지요. 때 맞춰서. 추운 데서 들어와 몸이 녹은 이민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갔다. 아이고 집어라. 성님 기시오? 이번에는 막달래다. 어서 오게. 이민애 니 왔구나? 와 왔는가 내가 알지러? 막달래는 이민애를 보고 실쭉 웃는다. 알다니? 뭘 안다는 건고? 막달래는 자리 이불 밑에 다리를 쭉 집어넣으면서 강청댁하고 대판 쌈을 했다면서? 하기는 눈에 불이 나기는 나실기다. 나도 심청이 날 것 같은데 와 안 그러겄노? 뭐 때문에 심청이 날꼬? 동화고고 봉숭해꽃 같은데 심청이 안 날까? 우찌 그런 살성도 좋노? 참말이제 농사꾼 재집되기 아깝다. 동원에서 원님 칭찬한다 카더만은 가마 고만 태우는 게 좋겠구마. 어지럼증 날낀게. 이민애는 눈을 내리뜨며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다. 쇠잔 한푼 나올 기라고 빈가마 태울까?
언제 난 이민을 왔고 동네방네 생일떡 다 먹어봤지만은 이민의 시래기 죽 한 번 못 먹었으니께. 아따, 시산이 나을 장가는 소리 하네. 얼굴 좋은 것도 겨울 한철이지. 들릴만 시작되면. 이민에는 입장 곤란한 얘기는 슬쩍 피하고 얼굴 얘기로 돌려놓는다. 막달레는 시죽시죽 웃다가 말 마라. 이 내 얼굴이사 여름 겨울도 없인께. 구멍난 게 문질러 살가죽을 벗긴다면 모를까? 빌어먹을 서방 있는 년들 낯짝 밴들하면 뭐하노? 그 얼굴 날 좀 빌리더라. 서방질 좀 하게. 입도 굳다. 막달레 니도 그거 예사병 아니다. 두만내가 눈살을 찌푸리는데 속님 그 말 마소. 배부른 사람하고 배고픈 사람하고 가꿨소? 아쉬울 것 없는 성님이 할 말 아니구마. 두만내는 얼굴을 붉히고 이민에는 해실해실 웃는다. 한대 성님. 와, 또 무슨 말 할라카노? 최참판 때 죽은 그 양반 말이요? 그 읍내 쌀개가 제명에 간 거 아니라 한다던데? 그거서 천하가 아는 일인데 뭐 새삼스럽게? 그게 아니라요. 수동이만 죽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기라. 그 말이구마. 그러니께 수동이 대신 잡아갔다는 거 아니겠소? 아닌 게 아니라 죽었다는 수동이 뽀시락뽀시락 살아났게 말이오? 미친 소리! 쌀게 말로는 최참판댁에서 무당을 괄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월선내 살아실 적에는 한 달이 멀다고 구슬했는데 그 후로는 그만두어 영신이 그 목심 바꿈에 눈도 떠보지 뭐 안았다 그러나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소? 말 마라. 쌀개가 시물을 못 얻으니께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지. 전생에서 다 매련이 되어 그런 거로 임으로 남의 목심 대신할까? 그렇게만 말할 것도 아니라요. 저 세상이라고 그리 뭐가 다르겠소? 웃자다가 문서대로 못하는 일도 있을게요. 이민에는 그런 얘기에는 별 흥미가 없는 듯. 그런데 말이요, 성님. 하고 이야기를 가로채웠다. 그 초상 때 말입니다. 그때 균역골 봤소? 와, 균역골이 심상합디까? 그러세? 죽을상 아냅디까? 넋이 빠지가지고 미친년 안 갔습디까? 되게 서러하더구마. 그날 안 서러본 사람이 있었겠소. 모두 다 울었지요. 하기는 뭐 요새 귀녀가 맨날 서방님 몇등에 가서 온다는 말도 하더라만 내사 예사로 들었지. 후 돌아가신 그 양반이 귀녀한테 정이라도 주어실까요? 그거사 남녀간의 일이란 모르니께 이제서 다 소용없는 일 아니가? 두만내는 무심히 밀어버린다. 내가 희한한 말을 들었구마. 무슨 말? 말이 나가면 큰일 날긴데. 아, 말이 나가긴 어디로 나가? 확실찮은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똥 묵으면 어쩔라고. 내사 오늘 입대까지 구설 일으킨 일은 없구마. 말이 귀녀가 애를 뱉다카대? 아직이서 치마 밑 일인께 진맥 안고서야 장담 못하겠지만은. 그래? 고 심상찮은 일이구나. 그렇다면 최참판 때 그 양반 아이라 그 말이겄다? 그럴 리가 있나? 두만내가 일소에 붙인다. 만일 아들이라도 놓는다 카면 그거 참 성님 그거 예산일 아니오? 만석군 살림이? 이민에는 숨이 가빠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럴 리 없다. 밤에 이민에는 요즘 술만 마시고 다니는 칠성이를 기다리다가 아이에게 저절 물린 채 잠이 들었다. 자정은 지나지 않았을 성 싶었는데 술에 취해 돌아온 칠성이 이민에에게 발길질을 했다. 아니 무심 팔자가 좋아 술만 마시고 댕기더만은 사람은 와차요? 자는 사람을 발덩거질 와하요? 화가 난 이민에는 흩어진 머리를 뭉치며 일어나 앉아 악다구니를 한다. 네 년이 이렇게 될 일도 안 되는 기라 이제 오십니까 하고 잠도 안 자고 와 한 번 못 그러노?
아무튼 지간에 니년 만내서 좋은 일이라고는 눈금만침도 없었으니께. 남천쇠가 웃겄네. 칠성이는 다시 발길질을 했다. 재수 없는 년이다. 와 일이 그리 꼬이는지 모르겠네. 10년 공부 나무함이 탑이리고. 흥, 어디 노름판에서 쫀쫀이 털리꾸마. 세상 없어도 곡식은 못 내갈 낀께. 알아서 하소. 노름판? 그까지 쇠전 몇 푼 굴리는 노름판이 내 눈에 띌 줄 알았더나. 그까지 뱅아리 오줌 싸는 것 같은 이 얘기는 하지 마라. 재수 없는 년. 듣자 듣자 하니 그래 물어봅시다. 어째서 내가 재수 없는 년이요? 이딴 살림을 내가 축을 냈소? 축을 내? 숟가락 몽댕이 하나라도 붙였심 붙였지? 축난 게 뭐 있어? 응? 뭐를 내가 축을 냈기에 재수 없는 년이요? 술을 먹었심은 입으로 먹었지. 괜히 미안한 게 그러는 값소만. 무한 수신을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응? 이민의 끄트머리 말에는 교태가 있었다. 벌써 오랫동안 그들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다. 칠성이도 이민애를 걷어 잘 때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랬기에 서로 원수같이 응얼거리고 욕설하고 미워하고 하면서도 그런 욕심이 민감하게 화합이 된다. 지랄 같은 년, 생각이 있으면 진작 안아주고 쓰러지고 할 일이지. 앙간거리기는 와 앙간거리노. 내 말 사돈이 하네. 생각이 있으면 살짝이 옆에 누울 일이지. 와 팔던거지를 하요. 고년 말에 곰을 묶었다. 말 마소. 막달라가 내 얼굴 빌리달라 카티다. 뭐? 내 얼굴 빌리주면 소방질 하겠다고. 동화 걷고 백숭이 꽃 걷다 캄시로? 그 말만 한 줄 아요? 농사꾼 제 집댁이 참말로 아깝다요. 이민애는 비스듬히 몸을 기대어오는 칠성이에게 등을 비비고 콧소리를 내며 말했다. 흥, 제 집년 눈가리가 삐었는갑다. 소방질이 뭐가 어려봐서? 내 가서 소증 풀어줘야겠구마. 흥, 어느 년 죽는 꼴 볼랐구요? 눈도 까딱 안 할기다. 니까지 곧 죽는다고 내가 놀랄 성 싶나? 계집이 없어서? 새 장가 또 한 분 들지. 뭐요? 와 내가 죽소? 막달래 그년 죽인다 캤지? 이민애는 칠성이를 알퀴었다. 사랑 싸움이라 할까 정사의 전주라 할까 희덕거리며 몸을 썩는데 완연히 그것은 짐승의 세계였다. 그런 뜻에서 이민애나 칠성이는 맞먹는 적수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끈질긴 생명력과 생식력, 그들의 왕성한 식욕 같은 것이며 한 술의 밥도 제 입에 더 쑤셔넣고자 하는 식탐 같은 것이었다. 보소, 와, 오늘 참 이상한 소리 들었구마. 뭔데? 귀녀 말이요? 뭐라고? 아, 죄참판네 귀녀 말이요. 그래서 애를 뱉다카든가? 뭐라고? 칠성이 벌떡 일어났는다. 와, 그래 일어나요. 옷 입어야지. 그래, 종말이가? 막달래가 그라는데 어디서 들었다 캄소. 확실찮다 하기는 합디다만 애를 뱉담은 그건 그 와 죽은 양반 그 사람 애가 아니겠소? 칠성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옷 안 입고 뭐하요? 그 말 대답은 없이 네 정이 그 말 들었나? 듣기야 들었으만 막달래 말이 확실찮다면서 입 밖에 말리지 말라고 벌벌 떨더마요. 참 그렇게 되는 날임은, 아 그렇게 되기만 하는 날임은 귀녀 그게 팔자를 고치고, 아 그런 호박이 어디 있겠소? 꿈이나 꾸어볼 일이요? 벼랑간 칠성이 으헛 하고 웃어젖힌다. 아니 보소 당신. 겨우 웃음을 거둔 칠성이는 참말로 웃음네 웃어버. 뭐가 우습소? 남이 안 웃는데 이쪽에서 힘주는 꼴이제? 아 그래 만석군 살림이 네 눈앞에 어른어른해서 그러나? 칠성이는 미칠 것 같은 기쁨을 억지로 누르며 효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참 나는 미친 줄 알았네. 네가 미쳤지 와 내가 미쳤노? 하더니 칠성이는 다시 이민애한테 와락 덤벼들었다. 아침밥을 먹기가 바쁘게 마을로 나간 칠성이는 김평산의 집에서 주막으로 몇 번인가 왔다 갔다 했으나 김평산을 만나지 못했다.
읍내에 나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초조하고 설레어지는 마음을 누르기가 매우 힘들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배고프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지만 김평산의 집과 주막을 왔다 갔다 하며 없는 사람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집에 돌아온 칠성이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점심상을 받았다. 식은 보리밥을 숭늉에 말아 후딱후딱 먹는데 그릇에 밥 한 덩이씩을 받아놓고 그 앞에 앉은 아이들은 서로의 밥을 겨냥해 보며 제 밥이 적다고 투정이다. 망할 놈의 새끼들, 어서 처먹어라! 칠성의 눈을 부릅떴으나 힝! 하고 연방투정이고 돌을 갓 넘긴 어린 것은 엉기엉기 기어들며 된장 뚝배기를 잡아당기려 한다. 이민에는 어린 것을 끌어내어 불기짝을 친다. 어린 것은 울고 그네들은 여전히 칭얼거리는데 이민의 밥그릇에 무덤을 이룬 보리밥은 쑥쑥 굴어내려가고 있었다. 제기, 새끼 적국제나 물려놓고 밥 좀 처먹어라! 칠성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화가 나기는커녕 말탄 신랑 같고 마음은 한없이 높은 공중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썩 좋은 기분, 너무 좋아서 누구든 물어뜯고 싶은 충동인데 물론 이민애가 좋아서도 아니오. 아무튼 화를 내어보는 것이다. 이민애는 눈을 흘기며 왁살스럽게 어린 것을 끌어당겨 젖을 물리고 된장을 듬뿍 떠서 입속에 흘려붓는다. 제 얘기, 악마오리 같은 새끼들하고 언제 허리 피고 한번 살아보겠노? 소배지 같은 재집년 배치에 올랐고? 흥, 1년 12달 뼈꼬리 수시니? 자기는 밥맛조차 잃었는데 변함없이 달게 먹는 이민의 꼬리 눈에 거슬렸는지 밥상 앞에서 물러나 앉으며 칠성이 짓거렸다. 흥, 접시밥 먹고 밥만 지키는 년 대부다 놓고 사소. 내사 안 먹고는 일 못하겠구마. 윗목에 굴러있는 곰방대를 주워 허리춤에 찌른 칠성이는 방을 나선다. 이민애는 천만 뜻밖의 밥상에 나오는 우거지 국과 밥을 제 밥그릇에 쏟아붓고 말아서 먹다가 방문을 조금 밀치며 밖을 내다본다. 마당에서 얼쩡거리고 있던 칠성은 병신 손가락에 뭉실하니 두드러져 보이는 손을 들고 코를 푼다. 그리고 손을 옷에 문질렀다. 보소! 보소! 이미 아베요! 귀에 솜을 막았나? 보소! 이미 아베요! 지랄한다! 와! 뭘 할라노? 오늘은 날씨도 풀린 것 같고 그런데 보리밭에 걸음 좀 안 낼기요? 나는 모르는 일이구마. 뭐라겠소? 인혁은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맞박으로 여다 내라 그 말이요? 하고 접으면 하는 기지. 못하라고 누가 말리지는 않을 낀께? 말하면서 실실 웃다가 턱을 쳐들며 하늘을 우러러본다. 공중에서는 연방 별을 실은 마차가 수없이 자기 가난한 집을 향해 달려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지금 말 한 번 더 해보소. 나 기가 막히소. 그래, 이 동네는 봉사만 모이 산답디까? 기집년이 걸음을 내면 그것도 숭이 되나? 숭불락하면 보라해라. 어느 연놈이 니꺼 소배지만한 장자를 채워주지는 않을 낀께?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소리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그래, 남정네는 놔두었다가 삶아 묶었소. 흥, 내 집 곳간에 재물만 그득그득 차보제. 숭이 어디 떠노? 모두가 와서 포리손을 부빌긴데 숭이 어디 떠노?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그럴 날이 이실기구마. 얼씨구 좋겠소. 꿈길에서 인혁집에 곳간 있는 거 보았구마. 하기사, 오만숭은 다 묻지도 환향 때는 못 벗는다 카더마. 이민애를 돌아보며 황소 한 마리라도 씹어 돌릴 것 같은 건강한 이빨을 드러내고 칠성이 웃는다. 이민애는 얼굴이 벌개져서 노려본다. 와, 내가 빈말하나? 양심에 찔리나? 꼬리치고 댕기는 거를 내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러. 칠성이는 마당에서 뱅뱅이를 돌다가 한쪽 어깨를 꿈틀하며 한번 움직여보고 나서 천천히 발길을 돌려 집을 나섰다. 재물만 있어 보제. 어느 놈이 나를 업신여길 것고
사람의 마음이란 있는 놈은 제거 뺏어가도 보면 반가운 기고 없는 놈은 제거 안고 와도 반갑자는 기라. 나도 똥똥 울리고 한번 살아볼 기구마. 주막에 갔을 때 거기 사람들 속에 평산이 있었다. 공주에 불 붙었소? 아침 나절부터 웬일로 왔다 갔다 했었는다요? 주모가 칠성이를 보자 말했다. 칠성이는 평산에게 곁눈질을 하고 비비고 들어갔으나 평산은 모르는 척 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된 바에야 외손 봉사할 수밖에 없겠지? 윤부의 우렁우렁한 목청이 울렸다. 하지만 사후 양자도 되는 거니께? 낯선 나그네가 말했다. 드물게 그들 속에 두만아비도 있었는데 평산과 등을 대고 앉다시피 하고 앉아서 말이 없었다. 사후 양자? 부치가 이씨야 말이지. 최가집에 씨가 말랐는데 어디서 데려올꼬? 가훈이 기울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옛말에 도나 도나 나가려면 소리 없이 나가라 했는데 그놈의 돈이 보보 안 하고 나가야 말이지. 살림이 망할락하면 사람부터 먼저 상하고 시작하는 거니께. 그거는 성급한 얘기지. 두만아비가 한마디 하며 쑥 밀고 나왔다. 돌아가신 나으리가 살림을 관장하신 것도 아니겠고 마님께서 분별하시니 일조일석에 그 살림이 흔들릴 까닭이 없지. 하고 두만아비가 덧붙여 말했다. 칠성이는 이빨을 쑤시고 있는 평산의 기색을 살피면서 한편 최찬판댁에 관한 얘기에는 귀를 기울인다. 흥, 삼천갑자 동방석인가? 50줄에 앉은 늙은이가 언제 갈지 누가 아노? 윤보가 이죽거렸다. 그렇게 말한다면 죽음의 노소가 있나? 젊다고 안 죽고 늙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 두만아비가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 열내지 말라고. 술 처먹으면서 열내면 나자빠진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못 되면 신이 나는 그따위 신법부터 고치라니께.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 그렇다. 네 놈이 딱 몇 마지게 얻어낸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윤보는 싱글싱글 웃으며 두만아비의 부하를 돋구었다. 내가 뭐 딱 몇 마지게 얻었다고 찬판댁 역성을 드는 거는 아니다. 사람의 도리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 칠성이는 술 한 잔을 받아놓고 야금야금 마시며 집요하게 평산의 눈을 쫓았으나 평산은 한 번도 칠성이에게 눈이 마주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속이 아파서 술을 안 받는구먼.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평산은 혼자 시부렁거렸다. 가만히 있자. 그러면 어찌 되는 것고? 애는 배딱하더라도 헛소문 아니고 참소문이라 하더라도 최치수가 죽었으니께 그게 어찌 되는 일인지 모르겠네. 김평산이 저 양반 얼굴 봐서는 쪼맨치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고 나만 헛물을 켰다 그 말이가? 그러니께 최치수가 그 온다리가 죽었다면 아이의 아베는 아이 아베가 있어야. 그러면 구름에 떠서 둥둥 내려떠가고 있던 슬성이는 그만 커다란 의문의 바위에 이마박이 부딪히고 말았다. 가만히 있자. 뭔가 일이 꼬여서 간단치가 않구마. 평산이 저 양반이 재미없어 하는 저 상판댁에는 일이 다 버그러져서 그렇다 그 말인가? 가만히 있자. 그래도 경영한 일을 그리 수월게 단념해 부릴까? 가만히 있자. 그러면 기녀 뱃속에 든 아이는 어찌 되노? 내가 아이 아베라고 떠맡을 낀가? 맙소사. 그렇게는 안 될 거로. 그렇게는 안 될 일이구마. 아무튼지 간에 씨는 누구 것이든지 간에 지수도 기녀하고 관계는 가지신께 내가 떠맡을 까닭은 없겠고. 그렇다면 역시 최신의 씨 최신아가 떠맡을 낀데. 가만히 있자. 칠성이 전심전력을 모아서 사태를 판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평산이는 여자같이 통통한 손으로 입 언저리를 닦으면서 일어섰다. 그는 평산이 주막 밖으로 사라진 후 다소 우물쩍거리고 있다가 슬며시 일어서 나왔다. 저 김생원 하는 수 없이 불렀으나 칠성이는 노상 평산에 대한 호칭의 곤란을 느꼈다. 자연 말꼬리가 흐려지는 것이다. 뭐 하려고 그러는 게야? 하인을 대하듯 억양을 높였다. 내가 뭐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볼라고. 병사는 눈이 빛나더니 잠잠해졌다. 아, 내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했소? 전에 없이? 잘못한 일이 없지 하더니 걷기 시작한다. 전에는 그럴 새가 아니었는데 요새는 와 그럽니까? 그럴 새가 아니라니? 저, 그 뭐, 상놈이 양반을 알기를 발싸기만도 못하게 하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내가 자네 술친구냐? 그럴 새가 아니라니? 그거사, 아, 내가 김생원하고 새기작 했소? 생각해보니 화가 났던 것이다. 아, 내가 김생원하고 노름하자 했소? 동사를 하자 했소? 발싸기만큼도 안 생각한 건 또 뭡니까? 나도 생각이 있어서 만날락 한기고 볼일 없이 따라오는 거 아니라요. 일이란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도 있는 거니께 그 끝맺음을 나도 알아야겠다. 그거고마요. 야, 사람이 죽어신기로 어찌 되는 긴지 나도 소문을 들을 만큼 들었고 하는데 병사는 칠성을 외면한다. 귀녀가 애를 배탁하는데 뭐? 처음으로 병사는 놀라움을 나타내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 내가 듣기로는 애를 배탁합니다. 그거 금시초문이다. 병사는 크게 몸짓을 하며 호들갑을 떤다. 정말이요? 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귀녀가 그런 말 안 하던가요? 자네 보고 하던가? 나보다 자네가 가까울 텐데? 칠성이는 의심에 가득 차서 평산을 본다. 요즘하게 나는 귀녀를 본 일이 통 없네. 천리 바뀔세. 나는 자네하고 귀녀가 서로 배짱이 맞아서 날 따돌리는가 했지? 그래 정말 애를 뱉다던가? 순간 칠성이는 자신이 없어지고 만다. 그러세요. 거 소문이. 자신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만저만 낙담이 아니다. 어쩌면 애를 뱉다는 것도 헛소문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보니 귀녀 그년이 자네나 나를 농락한 모양일세. 그년 생긴 것을 보아 열산에도 모자랄 것 같기는 하더라마는 참 말이지 뒤에 우한이나 없었으면 좋으련만. 그럼은 김생원도 씨를 주었소? 아아, 평산이는 팔을 저어 보이면서 그걸 한백에 동서라 하던가? 언내 장피스러워서 하다가 다시 우한이나 없었으면 좋으련만. 칠성이를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아귀가 안 맞는 얘기 아니가? 칠성이는 길섭에 침을 뱉는다. 오늘로서 끝장나는 얘기는 아닌께 두고 보자. 하기사 믿자야 본전 아닌가? 그러나 칠성의 기분은 굉장한 손해를 본 것 같이 불쾌하고 짜증스럽고 어디든지 화풀이를 좀 해야만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용이 있나? 흠, 용이 콧방귀를 뀌었다. 나는 사람인 줄 알았더만은 두 발 가진 짐승이 오네. 용이는 마당에서 솔가지를 작기로 찍어서 나뭇단을 만들고 있었다. 안진방이가 된 줄 알았더만은 기어 나와서 뭐하노? 칠성이는 용이 말에 응수하며 비스듬히 절구통에 기대어 선다. 겨울 다 보내고 나무는 무신놈의 나무고. 겨울은 오고 또 온다. 한 살 묵으면 두 살 안 먹나? 살림 되겠구나. 되고 말고. 와 이리 시비 쪼고. 누가 네 살림 못 되라고 축수라도 했나? 나는 니를 사람으로 안 본 게 반갑잖다. 그 말이다. 허참. 무밭에서 칠성이가 이러쿵저러쿵 상말을 하고부터 용이는 내내 그것을 용서치 않고 칠성이를 상대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아지마씨가 편하게 생겼다. 하도 괄시를 받아 칠성이 뿌리 꺾여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노?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서? 사람 되겠구나. 잔소리 말고 나도 담배 한 대 태우자. 칠성이는 곰팡대를 뽑았다. 용이 니도 어지간히 미친 놈이다. 빈 주막에 이형을 갈아놓고 보면 기집이 되돌아올기라 가더나? 참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기집이라 하면 내사 입에서 냄새가 난다. 요물이지 요물. 칠성이는 살쾡이 같은 귀녀 생각을 했다. 귀녀 생각을 하니 그새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부글부글 끓는다. 흥,
내가 가만히 물러설 기라고? 나를 눈뜬 장님으로 알았다가는 큰코 다칠 기다. 무슨 꿍꿍이 속에 필시 이실기고 마. 김평산이 그자가 나를 멀리하기로는 오래되시니께. 용아, 아까 주막에 간께 윤보랑 이팽이랑 최참반네 얘기를 했사토만. 참말이제 이자는 문도 닫고 했시니 그지 망하기는 안 망하겄나? 망하기는 와 망하노? 누구 좋으려고 망해? 그렇지만은 아까 주막에서도 그러더라만 살림이 빠질락 하면 사람부터 뭔지 상하는 법이지. 세상에 죽음을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나? 이상한 일이지. 이상한 일이다. 또술래가 나으리를 해쳤을 리가 없다. 미친 연인에게 병이 솟구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겄지. 도출래는 생전에 남을 해코지한 일이 없었다. 용인은 의심에 차서 질성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지도 죽고 불까지 냈는데? 글리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꿈에 배더마. 어떻게? 도출래가 춤을 추면서 네가 왜 사람을 지기꿨느냐고. 글리 싶어서 그렇겠지. 그래도 이상한 일이다. 미친 여자가 삼끈을 장만했다는 기 나으리를 해치려고 삼끈을 가져댕겼다면 그거는 또출래가 미친 게 아니거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상타는 거 아닌가? 나으리 선미가 무섭기는 하지만은 원한 살뿐은 아니었고 남들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착한 분이었지. 용이 눈에 눈물이 돈다. 나는 그 어른 심성을 잘 알고 있구마. 그래도 또출래 말고는 소문 들으니께 그 양반이 또출래를 한번 때렸다면서? 또출래 어디 그 양반만 때렸나? 니도 때리지 않았나? 애새끼들한테 노상 맞았지. 그렇기는 하다마는. 용희는 다시 그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칠성이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구처니까? 칠성이는 용희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날아서 와실까? 그럴 리 없지. 용희는 입을 다물었다. 용희의 의심이 지나치게 뚜렷하였으므로 칠성이는 자기 자신이 혐오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전율을 느낀다. 그리고 기녀와 김평산과의 관계도 연주를 이어서 그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해가 한편쯤은 길어졌는가? 칠성이는 아슴아슴 어둡기 시작한 논두길을 생각을 짜며 걸어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막에 있었던 투만아비는 술을 몰고 집 쪽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윗마을 김진사 댁을 다녀오는지 장죽을 든 김은장이 활개짓을 하며 내려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음력 2월도 하순에 접어들고 이제부터 농부들은 일손이 바빠질 것이다. 칠성이는 곧장 평산의 집으로 가서 열려져 있는 문을 지나 선뜻 마당으로 들어섰다. 저녁도 짓지 않는가?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고 작은 방에서 배짜는 소리만 들려왔다. 김생원 계시오? 김생원! 목청을 높였다.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하만댁의 여인 얼굴이 내다본다. 니시오? 접니다. 칠성이구마요. 뭐 타러 왔소? 김생원 안 계십니까? 아직 안 들어오시소. 아까 나랑 함께 나왔는데. 집에는 안 오시소. 불빛을 등진 하만댁 모습이 하도 흉하여 칠성이는 급히 발길을 돌린다. 주막에 돌아갔나? 갈 때와는 달리 헐레벌레 주막으로 달려간다. 평산이 그곳에 있었다. 아니 꽁지에 불 붙었나? 아침부터 왔다 갔다 어째 이런다요? 주모가 아까처럼 빈정거렸다. 그러나 그 말은 들은 척 같고 또 와 계시구마요? 헐레벌레 찾아왔으나 칠성이는 여유를 나타내며 씩 웃는다. 하이 참 별꼴 다 본다요. 돌을 닦는 디야 부처가 될 것이요? 한 잔 술 받아놓고 매양 저러고 있는 게라오? 주모는 평산에게 눈을 흘기며 짜증스레 술판을 닫고 술잔이랑 수저를 김형 물통에 쳐넣는다. 날 찾아왔나? 평산은 희미한 눈을 들어 칠성이를 보았다. 뭐 찾아온 거는 아니지만은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심심한 거 좋지.
야, 심심한 건 나쁘지 않네. 하고 나서 김병사는 공연히 으허허 하고 웃었다. 무슨 말씀이요? 뭐 나도 심심해서 말해본 걸세. 주모는 김영 물통을 들고 구정물을 비우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김생원, 칠성이 바싹 다가앉는다. 그 삼줄 말입니다. 새끼줄도 아니고 삼줄인데. 칠성이 곁눈질을 한다. 평선에 손등이 떨었다. 이상한 일이지요? 삼줄이 어디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은 입이 없어도 산 사람은 입이 있으니께. 깍지를 끼고 떠는 것을 누르던 병산의 손이 슬며시 풀리더니 한 손이 술판 위로 올라가고 술잔을 잡았다. 그 아가리에 사철 고기만 쳐넣게 되면 될 거 아닌가? 그럼에요? 걱정 말라. 눈앞에 은근보아가 저벅저벅 소리를 낼 게다. 그럼에요? 그 부러진 손가락에 금 테두리도 할 수 있지. 사람 놀리지 마소. 평사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웃는 눈에 칼날이 서 있었으나 칠성이는 덩달아 웃었다. 좋아서 웃고 신기해서 웃었다. 아 미쳤나 보여? 칙법 같은 얼굴하고 있더마 어찌 이런다요? 집 떠나가겄소? 술이나 주소? 김성원 자네도 듬뿍듬뿍 술 부어놓고 거기 문어회도 한 접시 내어놓소. 주모 말에 칠성이는 호기스럽게 떠들었다. 무슨 도깨비 장난인지. 아니 저 양반이 참말 미쳤나비요. 병사는 연신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죽음을 당한 사람은 물론 죽인 사람도 다 함께 지금은 지하 명부에 가 있을 것이므로 사건은 이미 끝났다고들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이나 집안 하인들은 모두 또출레의 소행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또출레가 최치수를 살해하지 않았으리라는 사건은 결코 끝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용이 말고도 두 사람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이 윤 씨 부인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봉순내였다. 용이와 마찬가지로 윤 씨 부인의 의혹은 삼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친 여자가 삼근을 준비했다가 살해하는 그 치밀한 살해 방법을 과연 생각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처음 윤 씨는 환희를 눈앞에 떠올렸다. 끝내 그들을 추적할 것이며 종말을 보고야 말 최치수를 그들 쪽에서 먼저 손을 쓸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간선사의 서신에서 환희가 은신처로부터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은 후 윤 씨 부인은 그 무서운 망상을 물리칠 수 있었다. 다음 마음에 집힌 인물은 강포수였다. 그들 사이에 있을 거래나 약속 같은 것은 알 길이 없지만 강포수가 떠날 때 노자밖에 준 것이 없었다는 김서방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금은밤 산속 화전민 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울었다는 그간의 상세한 동태를 알게 되어 의심을 풀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냐? 누가 한 짓이냐? 한밤중 허공을 바라보며 윤씨 부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몹쓸 어미로고 죄 많은 이 어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솟아 흘러내렸다. 윤씨 부인은 끊임없이 매질을 하던 형리를 잃었다. 생전에 최치수는 아들이 아니었으며 가혹한 형리였던 것이다. 그것을 윤씨 부인은 원했으며 또 그렇게 되게 만든 사람이 윤씨 부인이다. 그 사실을 지금 윤씨 부인은 공포 없이 생각할 수가 없었다. 가엾은 형리. 세월을 물어뜯으며 물어뜯으며 지겨워서 못 견디어 하다가 그 세월에 눌려 가버린 사람. 최치수는 윤씨 부인을 치죄하기 위해 쌓아올린 재단에 바쳐진 한 마리의 여윈 염소는 아니었던지. 사면을 받지 아니하려고 끝내 고개를 내저었던 윤씨 부인에게 매를 버릴 수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재단 앞에서 지겨운 시간을 뜯어먹어야 했던 한 마리의 여윈 염소는 아니었던지. 산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님 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달려온 치수를 뿌리친 그때부터 윤 씨 부인은 죽은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남편의 아들인 치수의 어미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 의식의 심층에는 부정의 여인이며 아내와 어미의 자격을 잃은 육체적인 낙인이 빚은 절망 이외의 것이 또 있었다. 피덩어리를 낳아서 팽개치고 온 뼈저린 모성의 절망이었다.
전자의 경우 어미의 자격을 빼앗은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스스로 어미의 권리를 버린 것인데 결국은 두 경우가 다 버렸다 함이 옳은 성십다. 그러나 버림은 버림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저각이며 그 무게는 짊어져야 하는 짐이었다. 짐은 땅이 꺼지게 무거운 것이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의 바닥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 남자의 비극이 삼출과 같은 질긴 거미줄을 쳐놓고 있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남자. 그 남자의 비극과 더불어 살아온 윤 씨 부인이 사면을 거절한 것도 그 때문이요. 피 맺히는 아들의 매질을 원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뜻밖의 재난으로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운명을 원망하지도 않았었다. 영원히 사면되기를 원치 않았던 그에게는 그와 같이 끈질기고 무서운 사랑의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몹쓸 어미로고 이 죄 많은 어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거짓으로라도 아픔 위에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라도 치수에게는 어머니였어야 했던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이다. 산산조각이 난 것은 저울 때에 실렸던 무게의 변동 탓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환 때문이었다. 공포 없이 생각할 수 없는 치죄자로서의 취치수. 그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도연의 고초를 겪는 망모의 구원을 위해 석가에게 법을 물었던 목련존자일 수는 없는 심판장의 형리로 그 어미 스스로가 만들었던 것이다. 목련존자의 악모 이상의 악모임을 윤씨 부인은 깨달은 것이다. 최참판택의 팽팽하게 뻗쳐온 오랜 세월의 질서가 무너지려고 했다. 가면 같은 윤씨 부인 얼굴에 토끼가 서리고 하인들은 불안에 쌓여 전전긍긍했다. 날이 갈수록 윤씨 부인에게서 뿜어나오는 토끼는 치열해졌으며 삼엄하고 공포에 찬 공기는 충만하여 하인들은 주술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조차 찾을 수 없이 마치 제가끔 자신이 치수를 죽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던 것이다. 봉순내는 윤씨 부인과는 다르게 또출내 소행이 아님을 믿고 있었다. 윤씨 부인의 의심이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초점을 찾지 못하는 데 반하여 봉순내는 한 곳으로 쏠리어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무슨 확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봉순내는 균열을 주시하는 자기 직감을 믿었다. 서희를 미워한다거나 상전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다거나 종의 신세를 한탄한다거나 그런 일보다 직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어느 날 밤, 그날 밤의 광경이었다. 초록불에 비춰진 귀녀의 얼굴을 봉순내는 잊지 못한다. 뇌리 속의 악령과 같이 그 귀녀의 얼굴은 남아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네라. 다 처지에 따라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제 살기가 편하면 뭐하려고 남을 원망하겠노? 안 그렇나? 사흘 굶으면 앵간한 사람이 아니면 마음 잘 못 먹기 쉽지. 3월에게 그런 말을 했었고 3월이는 3월이대로 배고프다고 저저히 도둑질 다 한답디까? 창지가 비틀어져도 청백 같은 사람이사 남의 담 넘겄소? 김서방댁이 거들어서 천성으로 타고나는 기라 서방질 하는 년 따로 있고 도둑질 하는 놈 따로 있지? 했으나 봉순내는 그래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구마. 착한 사람이라고 어디 단 나쁜 마음 안 묻건데? 그러면 부처님 안 되겠나? 사람이란 하루에도 몇 번은 나쁜 마음 묻지. 나쁜 사람도 하루에 한 번쯤은 좋은 마음 묵어보고 지은 죄도 무서워 해보고. 늘 그러던 봉순내였으나 귀녀에게 대해서만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지는 그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 평범하고 사람이 좋은 이 안하게 무슨 추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사태를 판단할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직감이며 본능이다. 해를 끼칠 적을 느낌으로 판별하는 그 짐승의 본능 같은 것이었다. 한번 그렇게 되자 생각은 끈질기게 봉순내를 따랐다. 뜻하지 않게 또출래가 뛰어들어 치수의 죽음은 완벽하게 묻혀진 비밀이 되었고 그 요행을 오로지 저를 굽어 살피시는 신령의 은공으로 알며 거릴 길 없이 뱃속의 아이가 자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귀녀는 다음 남은 윤씨 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바야흐로 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판이었는데 봉순내는 귀녀의 두 가지 다른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순내는 귀녀가
애를 뱉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틀림없이 무신 사단이 있구나. 봉순내는 귀녀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서희에게 전보다 더한 마음을 썼다. 낮에는 노상 별당에 머물면서 바느질을 했고 서희를 보살피면서 귀녀의 접근에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봉순내. 예. 그래서 심청이는 어찌 됐어? 공양미 선백석을 절에 바치고 아버님 눈을 뜨게 해주십사 축수를 하면서 인당수 푸른물에 풍덩 빠지지요. 불쌍해라. 그래서 하늘의 옥황상제님께서는 심청이 효심이 지극한 것을 귀히 여기서 다시 심청을 환생키로 했는데 환생이 뭐고 다시 이 세상에 살아나게 했다 그 말씀이지요. 인당수 푸른물에 빠진 심청이는 용궁에 가십니다. 거기 가니께 어마님인 곽씨 부인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서희의 눈이 번쩍했다. 봉순내는 아뿔싸 생각하는데 용궁에 가면 어머님을 만날 수 있어? 바싹 다가앉으며 서희는 봉순내의 무릎을 짚고 올려다본다. 그거사 뭐 옛 이야기니께요. 말하기를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고 노래는 참말이라 하니께요. 해놓고 급히 본시의 얘기로 말머리를 돌렸으나 서희는 듣는 둥 마는 둥 손가락을 입에 물고 징징거릴 판이다. 용궁의 용왕께서는 심청이를 연꽃에 실어서 무리로 올리보냈지요. 그 꽃은 세상에 없는 희한한 꽃인데 마침내 뱃사공이 그거를 보고 안대를 태야 듣기 싫어! 두 다리를 바둥거려서나 울지는 않았다. 최치수가 죽은 후 무거운 집안 공기에 눌려서 서희도 많이 억제를 하고 조심을 하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서희를 재워놓고 봉순내는 화로에 불을 담으려고 방문을 열었다. 봉순내는 소리를 치려다가 입술을 다문다. 윤씨 부인이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봉순내, 내가 일어설 수가 없군. 팔 좀 잡아주게. 예, 마님. 봉순내는 얼른 신돌 아래 내려서며 송구스러운 듯 팔을 잡아준다. 일어선 윤씨 부인은 봉순내의 손을 부딪혔다. 혼자 걸어보려 한다. 휘청거렸다. 마님! 봉순내는 다시 손을 내밀어 부축한다. 내가 어쩌자고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봉순내! 예? 내가 앞으로 몇 대나 더 살겠느냐?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애기 씨를... 봉순내는 목이 메어 말을 끝맺지를 못한다. 서희 말이냐? 애기 씨가 어느 분을 의지하고 천지간에 외로운 애기 씨 아니십니까? 가엾은 아이다. 잊으셔야 합니다. 잊으라고? 찾아야 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찾아야. 하우나, 봉순내 자넨 알게야? 그 미친 여인이 한 짓이 아니네. 마님! 그렇지? 자넨 알게야? 내 말 알아듣겠는가? 예, 마님. 그럼 누구겠느냐? 우찌 쇳내가. 모르겠다 그 말이냐? 봉순내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마에 땀이 송송 솟아났다. 그럼 미친 그 여인의 소행이란 말이지? 말하게. 이 집안에 있네. 삼촌을 엮은 손이 이 집안에 있네. 봉순내, 내 가슴 위에서 맷돌을 드러내주게. 윤씨 부인은 울기 시작했다. 마님, 귀녀를 추달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지? 몸이 이상합니다. 분명 아이를 가진 듯해서. 아이를? 추달을 하시면은 행여 다른 일도. 봉순내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입술까지 종잇장처럼 하얗게 돼 있었다. 내가 생사람을 잡는지 모르겠다. 별당으로 돌아온 봉순내는 열병 든 사람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떨었다. 아침에 윤씨 부인은 물끝을 드러내가는 귀녀의 모습을 반쯤 눈을 내리깐 상태로 바라보았다. 아이를 뵌 계집이다. 아이를 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윤씨 부인의 마음은 관대하였다. 관대하였다기보다 관심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옛날 자신이 남모르게 아이를 뵌 일이 있었다는 사실마저 상기해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루에 가 저물고 저녁도 다 끝난 뒤
윤씨 부인은 귀녀를 불러들였다. 귀녀는 자기를 불러들이는 이유를 알고 있는 듯 처음부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옵서 앞이 살포시 들려 있었다. 가슴이 한결 솟아 보였다. 양 어깨의 선이 가늘어지고 아이를 배태한 여자 특유의 가냘픈 손이 잔잔하게 가라앉은 듯. 너 몸이 불편한 거 아니냐? 왜 대답이 없느냐? 마님, 홀몸이 아니로구나. 마님, 바른 대로 말하여라. 귀녀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진다. 무릎 위에 깍지 끼고 놓은 손등이로 눈물방울이 연신 떨어진다. 울기부터 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추교 주시옵소서. 애비가 누구냐? 추교 주옵소서. 윤씨 부인은 귀녀의 우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아일 뵌 것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윤씨 부인은 눈앞에 질려서 입술까지 종이장처럼 하얗게 되었던 봉순의 얼굴이 떠올랐다. 애비가 누구냐? 말하면 짝을 지어주마. 귀녀는 더욱더 소리를 높이며 온다. 짝이 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냐? 예, 마님. 어째서 그렇느냐?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이옵니다. 마님, 나으리께서 뭐라고? 죽여주옵소서. 아, 애기 아버지는 돌아가신 날이옵니다. 뭐라고? 옳거니, 윤씨 부인 입에서 목소리가 찢겨져 나왔다.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마님? 옳거니, 또다시 찢어져서 목소리는 울려 퍼졌다. 귀녀는 얼굴을 들어 윤씨 부인을 본다. 잿빛이 된 얼굴, 죽은 사람의 얼굴. 사모라, 그 누구 없느냐? 김서방을 오라 하여라. 김서방이 달려왔다. 김서방의 낯빛도 달라져 있었다. 올라오게. 예. 방 안으로 들어오게. 김서방은 벌벌 떨며 방 안에 발을 디밀었다. 인연을 끌어내게. 예. 마님. 귀녀가 울부짖는다. 끌어내어 고방에 가두어라. 김서방은 엉겁결에 귀녀 어깨를 덥석 잡는다. 귀녀는 몸을 흔들며 감히 니에게? 악을 썼다. 바삐 못할까? 나가자.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혀를 물고 자결할 터이니. 윤씨 부인은 안절부절 마당에서 서성거리는 사모리에게 도리를 불러오라 이른다. 추상 같은 명령에 두 사나이는 귀녀의 팔을 비틀다시피 하며 일으켜 세웠다. 마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마루까지 끌려나간 귀녀는 고개를 돌려 윤씨 부인을 보며 소리쳤다. 마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내 인연, 네 죄를 네가 모르느냐? 절대로 쳐 죽일 년 같은 이라고 못들 하느냐? 귀녀는 마당으로 끌려 내려갔다. 최씨 가문의 핏줄을 이 몸이 받았거늘 무슨 죄 있다고 이러십니까? 김서방의 눈이 크게 벌어지고 돌이 주춤한다. 윤씨 부인은 그들을 따라 마당에 내려섰고 그들을 따라 고방 앞에까지 이르렀다. 귀녀는 발광을 하며 연신 울부짖었다. 김서방과 도리는 귀녀를 고방 안으로 밀어놓고 문을 닫았다. 쇠통을 채워라. 커다란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귀녀의 울부짖는 소리 사이를 뚫고 들려왔다. 윤씨 부인은 열쇠를 받아들었다. 고방에 가지어진 채 사흘밤을 귀녀는 찬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밤낮 없이 물을 청하던 그 처참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새벽녘 윤씨 부인은 초롱을 들고 김서방에게 고방문을 열게 하고 들어섰다. 굶주리고 목마른 귀녀는 마지막 기력을 다 모아 윤씨 부인과 맞서려 했다. 초롱을 든 윤씨 부인은 죽음의 사자같이 귀녀 앞에 군림했다. 인연, 네가 내 아들을 죽였구나. 귀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아들이 생산 못하는 몸인 줄 너는 몰랐더냐? 귀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이번에는 윤씨 입가에 웃음이 흘렀다. 너 혼자 죽어서는 억울할 게다. 안 그렇느냐? 동사한 자가 누구냐? 아이 예비는 누구냐? 물론 목을 축이고 얘기하겠느냐? 귀녀는 신음했다. 물 마시고 싶지 않느냐? 귀녀는 제 목을 잡아 뜯으며 물 소리를 되풀이한다. 그래, 물을 주겠다. 말하라, 동사한 자가 누구냐?
윤씨 부인은 김서방에게 곧이 고갯짓을 하며 물을 떠오라 했다. 여기 물 가져왔다. 물 마시기 전에 말하여라. 동사한 자가 누구냐? 애비는 누구냐? 칠성이. 윤씨 부인은 바가지에 물을 귀녀 얼굴에 끼얹었다. 귀녀는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혀를 내둘러 미친 듯이 빨았다. 윤씨 부인의 손이 얼굴을 갈긴다. 귀녀는 앞으로 고꾸라져 납작하니 엎드렸다. 다만 독사같이 얼굴만을 쳐들고 쏘아본다. 해골이 된 얼굴, 코가 높이 솟아오르고 깊은 나락같이 꺼져들어간 두 눈. 저주와 원한에 불이 붙는다. 고방에서 윤씨 부인은 전현한테 물을 갖다 주게, 먹을 것도 조금 주어라 하고 나서 푸들푸들 떤다. 물과 음식을 뒤밀어 넣자 귀녀는 고방 바닥에 배를 붙인 상태로 역시 독사처럼 얼굴만 쳐들고 그릇 속에 그 얼굴을 처박으면서 물을 빨았다. 고방문이 잠겨지고 열쇠는 다시 윤씨 부인이 들었다. 그는 고방 앞을 떠나지 않은 채 도리를 불렀다. 질성이 놈 집에 가서 그 놈을 잡아오너라. 귀녀가 오란다 하고 시끄럽지 않게 데리고 와야 하느니라. 김서방에게는 보기하고 삼수를 문전해서 기다리게 하고 질성이 놈이 오면은 고방에 가두도록 묶어야 하느니라. 놓쳐서는 안 되네. 칠성이는 이민에조차 알지 못하게 끌려왔다. 이미 형세가 그런 것을 깨달았고 최치수 살해에는 관여지 않았던 칠성이는 깊이 닥달할 것도 없이 평산과 공모한 사실, 삼줄의 의심을 품었던 일, 그것을 믿기 삼아 장래의 한몫을 보장받았던 일까지 술술 자백했다. 치사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 빌리달락해서 시 빌려준 죄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요. 일이 다 된 후에야 지도 눈치를 챘을 뿐입니다. 시 빌려준 죄밖에는. 붙잡혀온 병사는 처음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름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묘를 판다는 사실까지 있고 그곳은 일종의 발광이었다. 내가 무슨 상관이오? 연놈이 붙어서 한 짓을. 나는 상관없소. 금시초문이오. 하느님이 굽어보실 거요. 가세가 기울었기로 명색이 의관의 집. 아, 나는 모르는 일이오. 뻐드러진 이빨 사이로 침이 튀었다. 끌려오면서 밭둑에 굴러떨어져 돌에 찢겨진 얼굴에서는 피가 배어나고 흙탕에 젖은 무명 도포는 옷걸음조차 떨어져 반쯤 벗겨진 상태였다.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 허허, 동화 속 썩는 거는 밭임자도 모른다 하더만은 중년이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질렀구마. 간도 크제? 어찌 그런 일을 꾸미시고? 처음부터 화약을 주고 불러들었갔지? 생산을 못하는 양반을 두고 씨를 속이려 했시니? 반 죽음이 된 귀녀는 이미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조용했으며 칠성이는 씨 빌려준 죄밖에 없으니 그 어마어마한 살인에 비한다면 계집종과의 음행쯤 무슨 큰 죄가 되랴 싶었던지 빌어먹을 재수가 없을래니? 빌어먹을 재수가 없을래니? 하고 투덜거렸을 정도였다. 평산마는 끝끝내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계속하고 있었다. 살에 찐 데다 부기까지 한 손을 불끈불끈 쥐면서 명색이 양반인데 이런 모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함을 받았다는 그 일만으로도 천추의 한이 되고 조상한테 벨 낯이 없으며 자손들에게 한을 남기는 일인즉 윤씨 부인은 일월같이 살펴서 종령과 상놈의 그 욕된 범죄의 자리에서 자신을 풀어내라고 되풀이 지치지도 않고 외치는 것이었다. 읍내 관하로 죄인들이 옮겨지는 날 가두에 갈모를 쓰고 이른 봄비를 맞으면서 이 기괴한 살인사건의 죄인들 얼굴을 보려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은 모여들었다.